자, 사자성어학제 1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비부, 어미모, 이슬유, 허물과, 가날간, 말윤리, 아니불, 거스릴력, 부모 육아 어시든, 간이 불력이니라. 자,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허물과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요. 시험 갈차기는 과로도 발음되고 와로도 발음이 됩니다. 음을 나타내고, 자, 이거는 가다라는 뜻이라 그랬고요. 자, 이거는 입 비뚤어질 와자입니다. 우리가 구안와사 그러면 입 돌아가는 병이죠. 그때 와자가 저 와자 쓰는 겁니다. 입 비뚤어질 와자. 자, 이것은 이게 월자인데 뛰어넘을 월자거든요. 뛰어넘을 월자인데 가던 길을 지나치다 가던 길을 지나치다 도가 넘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와자를 다시 분석해 보면은 입구자에다가 와자라 그랬죠. 이거는 뼈 발라낼 과자입니다. 그래서 요자는 여자하고도 통합니다. 뼈 발라낼 과. 이렇게도 서로 통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요거 뼈 발라낼 과자니까 살을 다 발라내고 뼈만 남은 형태. 그래서 여기에 입구자를 넣어가지고 입이 칼로 발라낸 것처럼 깎인 것처럼 삐뚤어지다 해서 입 삐뚤어질 와자가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여자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형성자. 그래서 도를 지나치다. 그러니까 하는 행태, 행위가 도가 지나치면 첫째 허물이 되겠죠. 허물. 그래서 허물. 잘못이라는 뜻도 있고요. 허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났다, 또 지나치다, 정도가 지나치다. 정도가 지나치니까는 보통의 정도를 넘는 거니까는 과오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과오가 되면은 나무라게 되죠. 나무라. 그래서 나무랄 과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신습한자가 가릴 간자죠. 말씀원에. 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형성자. 그래서 말씀원에 이거는 가릴 간자가 되겠습니다. 가릴 간. 그래서 음으로 쓰이면서 말 중에 윗사람의 언동에 좋고 나쁨을 골라 비평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간하다라는 뜻은 나보다 윗사람의 말 중에 좋고 나쁨을 이제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릴 간자는 다시 이렇게 묶을 속자,
여기에 묶어서 이렇게 물건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나눈다. 감별한다. 가린다. 이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스릴 역자. 가는 겁니다. 플러스 자, 이거는 자자. 예, 이거는 자자에 거꾸로 쓴 자를 뒤집어 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거꾸로 가게 되면은 거슬리다. 그죠? 사람이 바로 가도 힘든데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가면은 걷기가 힘들겠죠? 예,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유가, 부모에게 허물 또는 과오, 그죠? 과오가 있으시거든. 간이, 간하고서, 간하되, 간하다는 말은, 예, 부모님이 이렇게 좀 법도에 어긋나는 이렇게 행위를 하시면은 좋은 말로, 옛날에 이제 그 사관원이라 그래서, 관원들이 임금의 이렇게 말이라든가 행위가 이제 지나치면은 그걸 못하게 진언하는 말들을 갖다가 우리 간하다 그랬죠, 간. 그래서 간하되 거스리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간하되 어머님, 아버님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부모가 부모한테 이겨서 그 뜻을 관철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냥 간하되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 문장에 이어서 간하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쁜 행위라든가 나쁜 행동이라든가 이걸 계속 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허물이 쌓이면 그 자식된 도리가 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간약 불립이어든 설 여기서는 이제 설인데 여기서는 기뻐할 열자도 되겠습니다. 기뻐하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말씀설이 아니고 열즉 복간이니라. 자, 간하되 만약 이제 여기가 글자가 잘못됐네요. 사람인이 아니라 들립자입니다. 들립, 들립. 사람인이 아니라 들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약 불립이어든 간하되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내가 좋은 말씀으로 어머님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해도 부모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열즉 복간하라. 열즉 복간이라 부모님이 기뻐하신 뒤에 그러니까 어머님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기분 좋으실 때 예? 기분 여기서는 법칙 측이 아니라 곧즉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네요. 곧즉 법칙 측이 아니라 곧즉 기뻐하신 즉 기뻐하신 즉 곧 다시 가나여야 되느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마라다의 뜻이고, 자, 요거는 나누다, 분산하다의 뜻이라 그랬죠. 여덟, 팔은. 분산하다, 나누다. 자, 요거는 충문을 읽는 거라 그랬죠. 충문. 충문을 읽는 것. 자, 신에게 충문을 이제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맺혔던 기분이 이제 풀어지면서 기뻐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기뻐할 이. 그래서 이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음심을 넣어가지고 기뻐할 열자를 만드는 겁니다. 기뻐할 열. 또 말씀설, 기뻐할 열. 아, 여기도 설즉이 아니라 말씀설이 아니라 기뻐할 열자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달랠 세자, 달랠 세. 말씀설, 이렇게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중에 이 본문 문장에는 기뻐할 열, 기뻐할 열로 해석을 해야 문장 의미에 맞겠습니다. 자, 간약 불립이어든 만약 간하되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열즉 기뻐한 뒤에 기뻐한 즉 다시 간하여야 되느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